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브로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촬영된 드라마 촬영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떤 드라마들의 명장면을 용인시에서 촬영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보정동 카페거리.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보정동 카페거리입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자연과 어우러진 골목 속 외국의 자그마한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외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되게 여유롭고 되게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어서 진짜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이 듭니다. 또 이런 조명들 때문에 저녁에 오면 또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이제 보정동 카페거리 메인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드라마 신사의 품격 촬영지입니다. 그 장동건이 마지막 회 때 김하늘님에게 이제 고백을 하죠. 프로포즈를 해요. 그래서 그 스피커로 서희수 나랑 결혼하자, 같이 살자, 같이 살든가, 결혼하자고요 나랑, 나랑 결혼할래? 약간 이런 아주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사거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또 이국적인 분위기도 많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택식물원. 한택식물원은 20여만 평 규모의 식물원으로 마녀종의 식물과 36개의 주지원을 갖춘 국내 최대의 식물원입니다. 맨날 도시에 갇혀 있다가 식물원에 오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와, 무슨 드라마 촬영지가 아니고 개구리 왕눈이 촬영지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인성이랑 송혜교가 막 물장난도 막 서로 하면서 그 청춘 드라마 있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같이 꽃도 심고 그랬던 장소가 바로 여기. 파인애플 향기가 나요. 파인애플 세이지. 여기서 파인애플 냄새 난다는 건가? 살짝 향긋한 향이 나요. 막 엄청 강한 냄새는 아닌데 그 허브의 그 약간 은은한 향? 파인애플 세이지. 이 한택식물원에서 볼 게 진짜 진짜 많은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호주 온실입니다. 호주 온실. 그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유명한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이거 바오밥 나무. 요 호주 온실에서 많은 드라마가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새소리가 아주 아름답죠? 짜잔! 바로 이 나무입니다. 네, 여기서는 김희선, 김선아 주연의 품이 있는 그녀 촬영을 했었고 주지훈, 윤은혜 주연의 궁. 저 고등학교 때는 아주 그 촬영지가 바로 여기예요. 우와, 진짜 크다. 짠! 이 의자에서 이제 주지훈이랑 윤은혜가 이렇게 딱 마주 앉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제1초등학교. 다음은 소지섭, 손예진 주연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촬영지인 용인 제1초등학교입니다. 소지섭과 손예진 아들 역할로 나온 지호의 학교가 바로 이곳인데요. 영화 속에서 초등학교 운동회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에게는 용인시의 소소한 여행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대장금 파크. 다음은 MBC 사극 촬영지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용인 대장금 파크입니다. 용인 대장금 파크는 총 84만 평 부지에 사극은 물론 현대극, 영화, CF,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했었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오픈 세트장입니다. 짠! 여기는 용인 대장금 파크. 여기서는 진짜 많이 찍었어요. 신돈, 짝패, 계백, 선동경, 자, 가보시죠. 이리 오너라. 실제로 촬영된 장소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설명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째 홍시 맛이 나느냐? 이 대장금을 지나면 저 위쪽에는 동이, 한효주, 부가에서 수지랑 이승기. 오, 해품다르다, 해품다르. 저 위까지 쭉 이제 그 판넬 같은 게 다 세워져 있어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이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저작거리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죠. 우와! 와, 당장이라도 그 장터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것 같고 막 애기들 장난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네요. 우와, 이거 봐, 집 봐. 애기씨! 애기씨! 없어, 씨.
약간 여기 커플분들이 옷을 좀 갖춰 입고 데이트 스냅을 찍거나 이렇게 웨딩 스냅 같은 거 찍어도 되게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야, 여기 터널, 그치? 바로 요 터널! 요 터널이 슈가 드치타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것 같습니다. 드치타! 드치타! 자 올려라! 드치타! 죄송합니다. 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앞에. 아하, 이렇게 나라가 궁핍한데, 어? 자, 여기는 이제 카페 해를 품은 달입니다. 오, 이런 예쁜 한옥 카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오미자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좀 좋은 명당이 있어서 나와봤어요. 아, 이렇게 저잣거리를 바라보며 오미자차 한 잔을 할 수 있다니 좋구나. 네, 여기는 인정전이에요, 인정전. 뭐 왕이 즉위식과 책봉식 화려한 연애가 펼쳐지는 곳. 뭐 사극에 보면은 막 잔치하거나 막 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우와. 이야. 여기서 그 슈가가 그 예쁜 까만 한복을 입고 약간 막 이렇게 막 춤추는 맛. 재현은 못하겠네. 라센트라. 라센트라는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을 위해 지어진 주택가로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차세대 타운하우스입니다. 이곳은 2019년 최고의 드라마로 꼽히는 JTBC 스카이캐슬의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곳인데요. 실제로 건물 내부의 시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장욱진 고택.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용인 드라마 촬영지는 바로 장욱진 고택입니다. 자, 여기는 장욱진 고택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서양화 화가신데 이분이 작업을 하시던 그런 고택 집입니다. 여기 이제 한옥 건물이 두 개인데 이쪽 오른쪽에 지분헌이라는 데는 찻집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쪽 안쪽이 별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드라마가 촬영이 됐는데 드라마는 공항 가는 길 그 유아인님이랑 임수정님이 나왔던 시카고 타자기 그 드라마의 촬영지입니다. 들어오시죠. 여기가 그 시카고 타자기에서 그 고경표 전생 유리 살던 집입니다. 사랑채. 그리고 공항 가는 길에서 서도우 그 이상현님이 작업을 하던 그 집. 오, 여기야. 여기가 이제 그 이상현님이 그래서 김하늘님이랑 막 꽁냥꽁냥. 이렇게 눈으로 또 보니까 새롭네. 여기는 이제 그 장욱진 화백님이 살아계실 때 작업을 계속 하던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고즈넉하죠. 서도우 씨. 서도우 씨. 이렇게 알아본 경기도 용인시의 드라마 촬영지.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예쁜 인생 사진도 찍으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행 크리에이터 브로디였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